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법의를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우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에서 수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 대표는 먼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뒤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이 법인의 100% 자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권 대표는 코인을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에서 버진아일랜드로 수시로 이전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거래 규모를 파악한 국세청은 권 대표 등의 소득세와 법인세 500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권 대표는 해외 법인의 독자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긴 겁니다.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 지시가 내렸는지 그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곳은 고등사업장 간주를 돼서 세금을 부과된 거고요. 권 대표는 이와 함께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 탈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권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바로 고발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만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다는 면은 자칫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국세청은 권 대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